오늘장에서 좀 좋게 볼 만한 네. 쪽. 자동차 부품 쪽인가요? 힌트를 네. 좀 얻었네요. 아니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이 오늘도 뭐 급등력이 나오는 것들이 한 두 종목 정도가 예. 있고 좀 어느 정도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이 또 몇 종목 있지만 그 2차 전지 쪽은 너무 또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들을 안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들은 내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은 손실권으로 크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예. 이 프리미엄이 덜 붙은 종목들은 내가 타이밍을 조금 놓쳐도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부각받는 섹터 중에 이 자동차 부품 쪽 중소형 섹터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삼보 모터스 여러분들께 네,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섹터를 꼭 노리시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주가에 턴을 날리는 급등력이 나타났어요. 예. 그리고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. 2020년부터 영업이익을 좀 큰 폭으로 흑자로 전환을 시켰고 올해는 단기 순이익과 그리고 작년이었죠. 작년에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다 흑자가 됐고 올해는 그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순자산 가치는 2,300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1,199억으로 상당히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평가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친환경 차량에 관련된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빠르게 먼저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3번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용 차량용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전기차에 최근에 300억 정도의 수주를 예. 달성을 했다라고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양산 전기차 2종과 그리고 시판 예정인 전기차 전용 부품 9종에 대하여 이 300억 원의 수주 소식을 알렸는데 이게 전부 다 현대차랑 기아차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 전기차 전용 파킹 시스템 1종인 SBW 기어 로터 그리고 어셈블리를 개발을 하고 또 이것들을 또 수주해서 기존의 납품 아이템의 한계를 현재 벗어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전기차 관련 또는 이 수소차 관련 자율주행 관련 부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자동 변속기 그리고 파이프류 그리고 이 플레이트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3번 모터스는 다소 좀 소외시켰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가격 대략 한 6,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대략 한 지금 주가에서 조금 더 올라간 한 8,000원 정도 수준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또 한 번의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 손절가는 5,97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현대차가 엔진 개발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기존의 본업들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전기차 쪽을 빠른 태세 전환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.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. 삼보 모터스 이제 반등력이 나타났다. 3%대 오늘 강세네요. 6,45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매수 시점은 6,400원 이하, 목표가는 8,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보 모터스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